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오늘 술 한잔 할까? 한국의 전통술이라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국의 전통술을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순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한국의 술들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일단 술을 정말 좋아해요. 어 그런데 술 자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술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집에서 혼술, 혼자 술 마시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어, 뭐 축구를 보거나 혹은 뭐 일을 하면서 술한잔 하면 진짜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랑 술 먹는 거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인생에서 술과 음식을 빼두면 정말 하... 뼈만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한국 전통술에 관심이 많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한국 술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점은 한국 전통주가 종류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 제가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좀 전통을 유지하는 일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 이제 세대들이 한국 전통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 그나마 한국 전통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 작은 술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한국 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막걸리나 혹은 뭐 재밌는 과일 소주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술에 관심이 많고 한국 전통에 관심이 많다면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 전통 술을 한번 마셔보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몇 가지 한국 전통 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걸리입니다. 어, 한국에 들어오면 보통 소주, 맥주, 막걸리 이렇게 제일 많이 먹죠. 어, 그런데 보통 뭐 소맥을 많이 먹거나 이제 한국 맥주는 맛없다 이런 얘기가 유명해서 어, 맥주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소주는 뭐 삼겹살이랑 같이 많이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제일 싸게 살수 있는 술, 뭐, 소주, 막걸리, 맥주 중에서 저는 그나마 막걸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싼 막걸리도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이렇게 싼술 말고 여러분들이 여행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약간 더 비싼 막걸리, 뭐, 최소 6,000원에서 비싸면 3만원 정도 되는 막걸리 사서 마셔보시면 아, 정말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고요. 이제 하얀 색깔 어, 그런 모습만큼 이제 맛과 향도 아주 풍부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이 막걸리는 정말 유명하고 음, 지역마다 막걸리 만드는 장인들, 좀 옛날 분들 혹은 젊은 사람 중에서도 기술을 배워서 막걸리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막걸리는 어. 술집에 가면 있는 싼 막걸리 말고 뭐 비싼 막걸리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거 완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좀더단 막걸리는 음, 마치 디저트 와인처럼 단 음식들과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좀 달지 않은 와인은 뭐 전이나 뭐 어떤 음식이랑 또잘 어울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족발이랑도 잘 어울리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막걸리는 정말 전과 함께 먹어야죠. 네, 전과 막걸리 그리고 고구마 막걸리도 괜찮고요 또 그냥 막걸리는 김치랑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막걸리 족발이랑 먹는 거 아주 좋아하는데요 보통 족발은 소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족발 막걸리가 아 정말 잘 어울립니다 물론 뭐 족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말하다 보니 좀 배고프네요 <laughs> 네이 막걸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안주는 어, 회무침 우리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 무침이랑 막걸리를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 홍어라고 냄새 나는 그 생선이 있잖아요. 그 홍어 무침은 냄새 나는 생선이 아니라 그냥 냄새 안 나는 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홍어 무침과 막걸리 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동주입니다. 어, 막걸리랑 비슷한데 좀 이름이 다른 이 동동주. 막걸리보다 조금 더 진하고요. 곡식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음, 이 동동주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뭐 동동주는 마찬가지로 전, 뭐 족발 다잘 어울리고요. 막걸리 동동주 둘다또잘 어울리는 음식이 이제 떡이 있어요. 이떡 같은 경우에도 어, 그 떡볶이에 쓰는 그떡 있잖아요. 그 떡이랑 같이 먹으면 쌀 향이 더두 배로 나서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동동주는 튀김이랑 또잘 어울려요. 어, 튀김에 기름이 되게 많잖아요 이 기름들을 막걸리나 동동주의 그 향과 맛이 잡아주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막걸리 동동주 다잘 어울리는데 튀김은 동동주가 조금 더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3번은 과일로 만든 술 중에서 복분자주입니다 복분자라는 이제 딸기는 아니고 산딸기의 한 종류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인데요. 이제 남자한테 좋다고 해서 아저씨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건강과 관계없이 맛이 정말 괜찮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뭐 와인 같은 느낌도 좀 나면서 또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함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복분자주 많이 볼수 있는 곳이 삼겹살집이나 또 소고기 구워 먹는 그런 집. 소고기집에서 많이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술이 달다 보니까, 어, 그냥 고기를 구운 네, 형태의 음식,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랑 잘 어울리고요.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와인, 치즈나 뭐, 올리브 이런 거랑 잘 먹잖아요. 복분자주도 좀 비싼 복분자주, 잘 만든 복분자주는 뭐 치즈, 그리고 올리브, 과자 이런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분자주, 뭐 아저씨들한테 유명한 술이니까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술을 잘못 먹는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도 이 복분자주는 완전 추천. 복분자주처럼 과일로 만들 술 중에 매실주라는 술이 있어요. 뭐 매화수라는 그런 브랜드 네임도 있는데 뭐 드셔 보시면 알겠지만 매실 향이 아주 강하게 나니까 당연히 달콤하고요. 이 매실주 제가 매실주는 보통 고깃집에서 많이 먹긴 하는데 저는 또 육회랑 또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육회를 잘 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특히 광장시장에 육회집에 가시면 뭐 소주랑 같이 먹어도 괜찮지만 이 매실주랑 같이 육회를 시켜서 먹으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매실주 말고도 회랑또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회랑 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단술이 잘 어울리는 회랑은 같이 먹으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저는 회집에 가면 이제 야채도 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야채들, 뭐 샐러드, 이런 것와도 매실주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흔히 이제 청주라고 부르는 맑은 술인데요. 이제 맑은 술 중에 청주,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릴 소주가 있죠. 어, 소주는 유명하지만 이 청주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사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완벽하게는 모르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 청주가 조금 더 곡식 향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청주는 향이 소주보다 좀더 고소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전통요리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 종류나 아니면 약간 볶음찌개 약간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회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좀더 담백한 음식 탕 중에서 좀더 담백한 탕과 청주 아 정말 잘 어울리죠 이 청주 좀 비싼 거 사서 이제 좀 고급 한정식이라고 하는데 어, 전라도 가면은 한정식 집이 많거든요. 전라도 지역의 한정식 집에 가면 요리가 아주 많이 나와요. 정말 뭐 게장 부처 시작해서 나물 무침, 전, 불고기, 떡갈비 등등 막 20개, 30개 반찬이 나오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 뭐 막걸리도 괜찮지만 저는 여기서 청주. 이제 막걸리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청주를 시켜서 이 여러 가지 한식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소주. 소주는 여러분들이 그 초록색 병에 든그 소주를 제일 많이 아실 텐데 어, 요즘 한국에 괜찮은 브랜드 소주 브랜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원소주라든지 토끼소주 이런 소주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 소주를 사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삼겹살, 고기 그리고 뭐 빨간 양념 음식 다 괜찮습니다. 소주는 좀 매콤한 음식이랑 또잘 어울리니까요. 그리고 비싼 소주랑 좀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좀 아까울 수도 있는데,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랑 같이 먹으면, 아, 정말 야식으로 최고죠. 네, 그래서 소주도, 여러분들 그냥 초록색 소주 먹고, 아, 소주 너무 맛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비싼 소주 사서, 어, 돈을 좀 내고, 뭐 비싸지도 않아요. 한 요즘 9천원에서 만 얼마 정도 내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배가 고파서 여기서 저희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과 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편하게 그냥 맛있는 음식 친구와 얘기하듯 얘기해봤는데요 어, 좀제 말이 빨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튜브에 0.8배 속도로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빨랐다면 그 기능을 활용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한국술 중에서 어떤 술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의 유튜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 한국술 추천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보고 여러분과 함께 투표도 진행해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한국의 전통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